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최근 인기 많은 드라마 제목 아닙니까? 네, 비슷한데 아닙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50억 게임입니다. 저도 그 패러디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이 곽상도 의원 아들 이야기죠? 맞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은 고액 퇴직금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스스로를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 뿐이다. 이런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고 자신은 직원으로 일만 했다는 해명입니다. 이 드라마는 돈 때문에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상금을 두고 이제 목숨을 건 게임을 벌이는 내용인데요. 네. 이 곽 의원 아들이 그런 극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들이 겨우 월급 250만 원을 받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두둔했던 아버지 곽 의원에 이어서 아들의 해명까지 화를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장동 게임의 말, 대장동 게임의 구성사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 속 패자에겐 죽음만이 주어졌지만 50억 게임에서 나올 땐 퇴직금 50억이 계좌로 쏘아졌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언급한 게 이 부메랑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매를 번다, 열심히 일하면 50억을 버느냐 이렇게 지적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는 50억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오징어 게임의 말이라면 대다수 서민은 오징어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네, 뭐 지금 보고 있는 저건 패러디물인가요? 네, 오징어 게임 글자를 바꾸고 곽상도 의원과 아들의 얼굴을 합성한 건데요. 공감을 받을 수 없는 비유는 오히려 공분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시죠. 자, 이건 못 참아. 아, 여야 대선 주자들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주자들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넘어간다 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요. 차분한 성품이 강점인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오늘 발끈했습니다. 최소한 이낙연 후보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마구 하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뭐 완주 의지를 이제 강조한 건가 본데요. 이 질문자가 미안해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도 유독 예민한 사안이 있죠. UFO 있습니까?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점은 믿으세요? 점요? 점 없다니까. 점 없다니까.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이제 신체 검증까지 받았던 그 내용이군요. 네. 자, 이 야권 후보들도 토론해 보니까 못 참는 부분이 있던데요. 네, 검사 출신 윤석열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친정 얘기에 찬스 발언까지 썼습니다.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일반적으로 판검사를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그 묵묵하게 아니 화천대유 사건이 연루된 판검사 출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뭘 그러세요? 솔직한 매력을 강조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거짓말 공격에 발끈했습니다. 춘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향단이었다. 그거는 국민들이 그래 생각했다는 그 뜻이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거는 마시 봐요. 일관되게 내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듣기 싫고 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질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럴수록 발끈하기보다는 인내하며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모습도 대통령의 자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런 발언 하나하나 국민들이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